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34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when it comes to 합차하고 우리 about 정도로 잡아주면 됩니다. 여기서 뭐뭐에 대해서라면, 자, to 뒤에는 명사 들어가야 되겠죠. statistical significance, 통계 중요성에 대해서라면 그 significance에 명사 들어갔죠. 자, 다음 matters. 자, 여기서 when it comes to stats, 얘가 주어로 쓰였네요. 그럼 통계의 중요성은 matters가 동사에서 matters는 중요한데, 자, 목적으로 더 사이즈가 목적으로 들어왔네요. 자, 면은 크기가 중요한데 그룹인데, 자, being compared 분사구조 플러스 수동으로 썼죠. 그 다음 being pp 진행형 수동 때 같이, 그래서 비교되어지는, 자, 비교되어지는 그룹의 숫자가 중요하다. 이게 바로 주제입니다. 여기서는 자 주제. 자,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저 폴에서는 통계 혹은 조사 정도로 조사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조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인데 저 10 athletic friends 운동 좋아하는 친구 10명과 그 다음 10 couch 잘못됐네요. 그래서 couch potato는 누워있는 애들 좀비들. 자, 누워서 TV만 보는 친구들은, 자, could 조동사 동사 원형이죠. 줄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묶이고요. 너에게, 자, 간접 목적어죠. 자, 몇몇을 줄 통찰력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통찰력. 자, into는 어디 에란 뜻이에요. 그냥 여기서는, 자, 웨더름 인지 아닌지겠죠. 그래서 네 problem은 무릎 문제. 자, 무릎 문제. 이거 무릎인데. 무릎에 문제가 저걸 associated 연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자, be associated는 전치사 with죠. 자면 참가자들인데 in sports 스포츠의 참가자들이 연류가 됐는지. 그러니까 스포츠 많이 한다고 무릎에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지예요. 빈칸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지금. 자, for instance, however 예를 들어서 만약에 five of athletes 자면 다섯 명의 운동선수와 two of couch potatoes 두 명의 게으른 식구들이 불평했다면은, 자, 무릎 문제로. 자, would this, 자, 의문문으로 시작했겠네요. 그래서 동사주어가 도칠 일이 없는데 지금 도치됐죠. 뭐 의문문 해석으로 바로 넘어가서 밑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would this, 이것이 아마도, 자, would be 될 수가 있을까. 동사원형 좋은 증거가, 자, 대선 이 증거가, 자, 물음 문제라는 것이 연료되었다는 게 pp 투어 누구의 참가자에게 인스포츠에 될 수 있을까 질문 던지고 no not really 했어요. 별로 그런 거 아니야. 또 빈칸 또 나왔어요. 왜냐하면 자, 위에 search 뒤에는 명사 들어갔죠. 그렇게 작은 그룹 사이즈들과 함께는, 자, the difference 그 차이점은 easily 조동사, 자, could have reason 쉽게 올라갈 수가 있다. could have pp죠. 아마도 올라갈 수가 있었다 그러면은 상승되다, 상승되다를 발생되다 라고 의역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by chance 우연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연히, 자, 우연히 발생됐다는 말은 여기서 인과관계에서 타당성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자, under control 또 네모칸 나오네요. 와, 지금 벌써 네 개째죠 지금.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네모칸 문제가 네 개나 나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면은 반면에, 자, 만약에 1000명의 운동선수와, 이번에 표본이 커진 거예요. 자, 1000명의 카우치 포테이터들이 월 복수입니다. 랜덤하게 셀렉티드 되어졌다면, 또 수동태로 썼죠. 선택되어졌다면 1번 썼고요. 그 다음 폴드 2번 썼죠. 자, 폴드 여기서도 조사되었다면, 그래서 과거분사 2번 두 개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 주의하시고. 자, 그리고 500명 중에 운동선수와, 그리고 200명 중에서는 카우치 포테이터예요. 넌 애틀리스 나시죠. 운동선수들이 아닌 애들이 had a knee pain 하면 무릎에 고통이 있었다면, 여기서 차이로 보시면은 500이나 있고 200이나 있는 거예요 지금 표본 중에. 이렇게 그럼 상당히 운동선수가 훨씬 더 높죠. 얘는 거의 뭐, 얘는 50%고 얘는 합치면 뭐 10%? 20%? 25%? 20% 20% 정도 되죠. 그래서 뭐 차이가 많이 나죠. 운동선수가 많단 말이에요. 자, this는 해석 어떻게 하냐면 숫자의 차이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숫자의 차이는 would 조동사 또 동사원형 be 뒤에 stronger evidence 명사 들어갔죠.
저 훨씬 더 큰, 저 비교코 강조 머치브 스티파라라 훨씬 더 큰 증거가 된다.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대시 받아주는 것은 앞에 나오는 숫자죠. 자, 이러한 더 큰 증거는 자 코릴레이션, 이게 빈칸 또 낼 수 있겠죠. 코릴레이션입니다, 이게. 자, 이 상관관계, 자 상관관계가 존재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between A이죠. 무릎의 고통과 A, 그 다음 참가자인데 스포츠 참가자에. 자, with such a large, 여기서도 커다란 샘플의 사이즈와 함께, 자 50% 20% 나왔죠. 이 통계, 자, 통계는 could not be due to, 자 could not be due to 뒤에 또 could 들어가겠죠. few to unusual이에요. 뭐 필연적이 아니라 우연이에요, 우연. 자면 흔치 않은, 자 흔치 않은 소수의 사람이 아닌데 어떤 사람들 throwing off the result, 자면 결과를 던져내는, 자 결과를 던져낸다는 게 이게 뭐냐면 대충 준단 말이에요. 대충 결과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흔치 않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as처럼이죠. 자처럼인데 could have 조동사도 have pp 그 case 경우인데 with smaller group 작은 그룹에서. 작은 그룹이 무슨 말이죠? 여기서는 부정확성이죠. 자, 작은 그룹에서 나오는 통계적인 부정확성에서 주는 것처럼 이것도 흔치 않은 그룹에서 나오는 그건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것이란 말이죠. 그럼 숫자가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숫자가 높아질수록 통계의 정확성도 더 높아진다. 이게 주제가 되는 거죠. 해석을 맨 마지막에 잘해야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 통계를 낼 때 뭐 전 세계적인 통계를 내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렇지만 아닐 때는 숫자의 표본에 숫자라도 눌려야 된다. 자, 이러한 주제를 우리 PK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계의 표본 그룹의 숫자의 중요성.